아, 집에 이렇게 데코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영상은요, 미국 내 방탄 커피의 인기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방탄 커피, 어떤 커피를 말하는 걸까요? 지난번에 제가 그 홈의 인기를 확인하러 한국 마트에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직원분께서 요즘 방탄 커피가 너무너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맛도 좋지만은 너무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 있는 멤버들 거를 다 사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태영궁 건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시죠. 지금 BTS 커피도 판매를 합니다만은 BTS 커피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인기 있어요? 인기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BTS 커피 사갖고 아. 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수집으로 안 먹고 수집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BTS 또 커피도 여기 파는군요. 네. 그게 이제 BTS 커피예요. 아, 이게요? 네. 이게 BTS 커피예요? 나도 네. 사야겠다. 어머, 우리 가, 잠깐만요. 이게, 누구죠? 아이고, 우리 제이홉인가? 저는 이름은 모르겠다. 아, 근데 여기, 이게 얼마예요? 요거, 네. 지금 세일해가지고, 세일하는구나. 199. 199로. 네. BTS 바닐라 라떼 커피. 저도 근데 살래요. 요거는 그냥 캐릭터 상품이니까, 굿즈니까 그냥 그대로 기념으로 이렇게 둬도 되지 않을까. 기념으로, 진짜 기념으로 갖고 싶다. 그죠? 네, 너무 예쁜데? 네. 다 지금 멤버들마다 있는 거죠? 네, 다 있어요. 어머나, 여기 우리 멤버 따르고. 진두다. 어머나, 이뻐라. 이거 외국인들이 많이 사나요? 그 방탄 팬들이 와서 사요? 네, 대부분 그런 편이에요. 조금 젊은 친구들? 그렇군요. 네, 이게 아마 한류 때문에 네. 즐겨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 이게 우리 RM, 진, 정국, 그 다음에 지민, 호섭, 우리 슈가, 여섯 개다 사가야지. 아니, 왜 태연군만 없는 거예요? 여섯 개라도 일단 사가야겠다. 네, 워낙에 그 용기 자체가 예뻐가지고, 기념으로 일단 사와서 집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네, 기념으로 간직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태영군 사진이 다 이미 나가서 없더라고요. 네, 들어오면 제가 빨리 가서 네, 하나 구입할 겁니다.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RM군 거 네. 먹어볼게요. 아, 라떼예요, 라떼.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밀크 커피. 예전에 그 삼각 그 모양 아시죠? 그 삼각 우유, 그 서울 우유 그 커피 맛 있죠? 예, 그런 맛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자, RM군 반가 반가. 용기가 너무 예뻐요. 우리 방탄이들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진짜 그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놔두면 이쁠 것 같아요. 예, 한국 마켓에 가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가서 사세요. 맛있다. 아, 이렇게 타니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커피를 먹으니까 왠지 더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 예, 방탄 커피, 네, 파이팅! 네, 이렇게 주방 한켠에 타니들 얼굴이 새겨져 있는 커피를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좋다, 힐링도 되고.